스승의 날에 찾아갔더니 벌금이 2천만 원? 지금 생동성 임상시험 참여하고 참여비 받으러 가자! 안녕하세요. 메디시보입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스승의 날 선생님께 카네이션이나 개인 선물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과거 학부모가 직접 나서서 스승의 날을 챙기거나 학생들이 돈을 모아 파티를 준비했던 때에 비해 현재는 학생 대표만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이처럼 김영란법 이후 스승의 날을 간단히 보내고 있는 지금, 과연 외국에서는 스승의 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바로 확인해보시죠. 사와디카. 태국의 스승의 날은 매년 1월 16일로 태국말로 완 와이 크루라고 합니다. 완은 날, 와이는 경의, 크루는 스승님을 뜻하기 때문에 스승에게 경의를 표하는 날, 즉 스승의 날인 것입니다. 이날엔 선생님에게 공경하는 의미로 만든 수제꽃을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불교의 나라답게 절을 하며 선생님에게 꽃을 건넨다고 합니다. 몽골의 스승의 날은 10월 5일로 몽골말로 박싱 바야링 으드르라고 합니다. 몽골도 동일하게 박싱은 선생님, 바야링은 행복과 감사, 으드르는 나를 뜻하여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날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열며 학생들은 선생님께 편지와 꽃다발을 선물하고 미리 준비한 노래나 춤 공연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날에는 학생들만 바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바쁜 하루를 보내는데요. 여러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모여 배구, 탁구, 계주 등 다양한 스포츠 게임에 참여하거나 화합과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해 교직원 회의를 한다고 하죠. 베트남의 스승의 날은 11월 20일입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스승의 날은 공휴일이기도 한데요. 국가적 차원으로 기념일로 둔 만큼 전국적으로 성대한 행사가 열립니다. 학생들은 일주일 전부터 이날을 위해 선생님께 바칠 음악 공연을 준비를 하며 음식, 꽃 등의 선물을 챙겨 선생님 집에 방문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스승의 날은 10월의 첫 번째 일요일로 축하는 그 주의 금요일에 진행하는데요. 이날에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고학년이 저학년을 직접 가르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의 고충을 겪으며 선생님을 공감하고 공경하는 기회를 가져본다고 하네요. 미국은 하루가 아닌 일주일 동안 스승의 날을 가지는데요. 5월 첫째 주가 스승의 날 주간으로 일주일간 기념하는 게 특징입니다. 미국에는 선생님에게 사과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은 농사를 짓던 옛날에 감자나 사과와 같은 농작물로 수업료를 대신했던 전통이 이어진 것이죠. 자, 여기까지 외국의 스승의 날을 알아봤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른 것 같아도 그 의미는 어느 나라를 가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참! 그러고 보니 한국의 스승의 날은 왜 5월 15일로 지정되었을까요? 바로 한글을 창제하여 온 백성에게 가르침을 준 세종대왕의 탄신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세종대왕처럼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이 있나요? 만약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다면 이번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생동성 시험 참여하고 사례비도 받아가는 플랫폼 메디시보였습니다.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메디시보를 구독하시고 더 재미있는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보세요.